2018년 4월에 세이트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박석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에 하이어링 됐을 때 포지션, 그러니까 잡 타이틀은 일렉트로닉 서비스 테크니션이었는데 지금은 랩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로 승진했던 그냥 포지션이 바뀌었어요.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뭔가 다리를 짓는 건설 현장이 있다. 그러면 거기에 QC, 보통 이제 QC랩이라고 해요, 회사들에서.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스팔트랑 콘크리트의 퀄리티 컨트롤을 할수 있는 거는 다 있는 랩에서 그런 장비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. MS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솔직한 거.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너가 나랑 대화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직도 뭔가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뭐 내가 이 분야에서 아예 처음이고 내 인생에서 이게 내 완전 첫 직업이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모르는 게 정말 많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너가 가르쳐 주면은 성실히 따라가겠다. 이게 뭐제 진실된 마음이었고 저는 그렇게 진실되게 먼저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지금 얘기해 보면은 그냥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애용했던 게 세이트의 커리어 허브라고 그런 세이트 취업 지원 센터 약간 요런 데서 만든 건데 그거에서 지원한 회사들은 무조건 인터뷰까지 다 갔어요. 왜냐면은 회사도 세이트 애가 필요해서 거기다 하는 거고 세이트에서도 아무래도 그거 학생들을 좀더 이렇게 해주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회사도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도움받은 게 회사 지원할 때 레퍼런스를 달라 그래요. 근데 아무래도 레퍼런스는 그 관련 그 분야에 서 일했던 사람한테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세이트 인스트럭터들이 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받는 게 되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좀 이러이러해서 내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너가 써줄 수 있냐 이렇다고 했을 때 흔쾌히 다 써주겠다고 했고 특히 아카데믹 체어도 써준다고 해서 그게 조금 되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